서울 눈폭풍이 7일 뉴욕 뉴저지 일원을 강타하면서 퇴근길 교통대란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폭탄과 관련해서 융통성을 발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대기업의 법인세 인상이 추진됩니다. 뉴욕 주정부가 추진하는 팁 크레딧 폐지 반대 운동이 한인업계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대학에서 한국어를 수강하는 학생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에스베이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8일 KBTV 뉴스9 김아라입니다. 겨울 눈폭풍이 7일 뉴욕 뉴저지 일원을 강타하면서 퇴근길 교통대란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지역에서는 이날 밤까지 6에서 10인치의 적설량을 보였지만 뉴욕시 북쪽과 뉴저지 일원에는 최대 16인치의 눈이 내렸습니다. 이날 뉴욕 뉴저지주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오전에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가 내리거나 눈비가 섞여 내리는 정도였으나 오후로 접어들며 본격적으로 폭설이 내리기 시작하면서 교통장애를 보였습니다. 지난 2일 눈폭풍으로 이미 영향을 받았던 메트로노스가 일찌감치 모든 노선의 열차 운행을 단축했으며 롱아일랜드 레일로드도 퇴근 시간대에 접어들면서 대부분 노선이 운행을 중단하거나 장시간 지연 운행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대부분 노선의 열차를 축소 운행했고 버스 운행은 오후 4시 30분을 기해 전면 중단돼 뉴욕에 직장을 둔 뉴저지 주민들이 퇴근길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존 F. 케네디 공항과 라과디아 공항, 뉴저지 뉴악 공항 등 뉴욕 일원 주요 공항에서 2천여 편의 항공편이 결항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폭탄과 관련해서 융통성을 발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 오후 3시 30분 백악관에서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명령에 서명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 계정에 백악관에서 오늘 오후 3시 30분 열리는 모임을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는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을 보호, 건설해야만 한다며 동시에 우리의 진정한 친구들과 우리를 무역과 군사 양면에서 공정하게 대우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커다란 융통성과 협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이므로 최근 거센 항의를 의식한 듯 한 발짝 물러서는 양상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대상 선정에서 융통성과 협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밝힘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의 대상국이자 동맹인 한국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앞서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30일간 일시 면제해주고 북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진전 상황에 따라 면제를 연장해주는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플로리다 총기 규제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고 이제 플로리다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플로리다 하원 의원은 수요일 총기 판매에 대한 새로운 제한사항과 무장교사 배치를 위한 프로그램을 포함해 학교 안전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67대 50으로 찬성수를 나타낸 표결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힘을 합쳐 새로운 법안에 동의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17명의 사망자를 낸 파크랜드 고등학교에서의 총격 사건의 희생자 가족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등학교 총격 사건에서 18살짜리 딸 매도우를 잃은 앤드류 폴락과 14세의 딸 알라이나를 잃은 라이언 피티는 새로운 총기 규제 법안이 통과될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17명을 잃은 희생자 가족이 모두 새 법안을 지지하는 데 힘을 모은 것처럼 이 나라에서 더 많은 진전을 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 전체가 연합하여 총기 규제를 밀고 나가야 한다고 투표 후 폴락은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소중한 딸이 목숨을 잃었다. 이런 현실을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 더 실수하지 말자. 나는 아버지로서 이러한 총기 규제 법안을 성취시켜야 하고 이런 성명서를 더는 아무도 또 읽어야 하는 아버지가 다시는 없기를 바랄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총을 구입할 최소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높이고 무기 판매에 대한 대기 기간을 두어 충분한 백그라운드 체크를 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학교 직원과 많은 교사가 권총을 휴대할 수 있도록 하는 무장된 교사의 필요성을 법제화한 것입니다. 그 밖에도 학교들을 위한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를 유지할 자금 마련을 하며 대량 살상을 가능케 하는 총기 부착물인 범프스탁의 금지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 새로운 총기 규제 법안은 플로리다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뉴저지주 표준시험인 PARCC 폐지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PARCC 주관사인 피어슨과 교육국이 맺은 계약이 올해로 종료돼 내년부터 새로운 표준시험이 시행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하지만 교육국 측은 지침에서 언제 PARCC가 폐지될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오는 4월에서 5월 사이 예정된 2017에서 2018학년도 PARCC 표준시험은 예정대로 치러집니다. 한편 PARCC 폐지는 고교 졸업 요건 변경으로도 이어집니다. 현재 졸업 요건은 영어와 수학 표준시험 통과 또는 일정 기준 이상의 SAT, ACT 점수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지난해 교육국은 오는 2021년부터 10학년 영어 및 대수학 1 PARCC 표준시험을 통과해야만 고교 졸업 자격을 부여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졸업 요건 변화 역시 큰 비난 여론에 직면했는데 PARCC가 폐지되면 자연스럽게 졸업요건에서 PARCC가 빠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주교육국은 표준시험 형태를 새롭게 개편하면서 졸업 자격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뉴저지주 대기업의 법인세 인상이 추진됩니다. 스티븐 스위니 주 상원의장은 연수익 100만 달러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12%의 주 법인세 부과를 제안했습니다. 현재 뉴저지에서는 순익이 10만 달러 이상인 경우 9%의 주 법인세가 부과되는데 스위니 의장은 100만 달러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세율을 12%로 올리자는 것입니다. 스위니는 연방세법 개정에 따라 법인세가 크게 낮아져 기업이 이익을 누리게 된 만큼 교육 예산 확충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공화당 및 기업주들은 즉각적인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편 주상원은 소기업주를 대상으로는 세금 부담 경감에 나섭니다. 소기업주는 기업 이익에 따른 세금을 법인세가 아닌 개인소득세로 내는데 연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공제 한도가 1만 달러로 제한되면서 소기업주의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그간 누려왔던 주소득세 공제 혜택이 어렵게 되면서 과세소득이 늘게 된 것입니다. 지방세 공제 한도를 피하기 위해 주상원 의원들은 S코퍼레이션이나 유한회사 등에 한해 기업 명의로 주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조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뉴욕 주정부가 추진하는 팁 크레딧 폐지 반대 운동이 한인업계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 네일협회는 오는 4월 20일 롱아일랜드 파밍데일 뉴욕 주립대 캠퍼스에서 진행되는 주노동구 공청회에 참석해 팁 크레딧 폐지의 부당함을 호소할 계획입니다. 뉴욕 한인 직능단체 협의회도 팁 크레딧 폐지 반대 지원에 나섭니다. 협의회는 오는 13일 열리는 원래 회에서 소기업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팁 크레딧 폐지를 막을 방안을 논의합니다. 미 동부 한식 세계화 추진위원회 역시 팁 크레딧 개정을 막기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강원 회장은 팁 크레딧 폐지를 저지하기 위해 롱긴 뉴욕주 하원의원을 중심으로 지역 정치인을 적극 도울 것이라며 최저시급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상황에서 팁 크레딧마저 사라진다면 업주는 물론 소비자까지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팁 크레딧이 연내 폐지되면 팁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오는 12월 31일부터 시간당 15달러가 돼 식당이나 네일업소 등 한인업계의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투운동의 창설자 타라나 버크가 남자는 적이 아니라며 배타적 대립은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성폭력 성희롱 고발 캠페인인 미투의 창설자인 타라나 버크가 최근에 미투 운동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성폭력 희생자들을 위한 운동에서 시작되었지만 일종의 여성 운동으로 인식되면서 남녀 간 대립을 불러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성폭력에 대한 고발은 신중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조언도 내놨습니다. 미투 운동의 창설자인 미국의 사회운동가 타라나 버크는 여성의 날을 하루 앞둔 7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실린 인터뷰에서 최근 미투 운동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버크는 2006년 성폭력 희생자들을 위한 비영리기관을 만들면서 미투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려움에 빠진 청소년들을 돕기 위한 한 캠프에서 성폭력을 경험한 어린이를 만났습니다. 버크 역시 어렸을 때 비슷한 일을 당했습니다. 버크는 그녀와 내가 경험한 것은 다른 것이었지만 어떤 면에서는 유사했다면서 이를 들으면서 나도 당했다. 그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났었다고 말하지 못했다고 후회했습니다. 이후 미투 운동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버크는 미투 운동은 배타적 대립을 보여서는 안 된다면서 미투는 성폭력을 겪은 이들 모두를 위한 것이지 여성 운동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버크는 남자들은 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뉴욕시 아시안 학생들의 특목고 합격률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체의 50%를 넘어서면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한인 학생도 다수 재학하고 있는 스타이브센트 고등학교는 합격자의 68%가 아시안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 교육국이 7일 발표한 2018에서 2019학년도 특목고 합격률 인종별 통계에 따르면 전체 합격자 가운데 아시안 학생은 51.7%에 달했습니다. 그 다음은 백인, 히스패닉, 흑인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응시 학생 수 대비 합격자 비율도 아시안 학생이 가장 높았습니다. 아시안 학생은 총 8,809명이 특목고 입학시험에 응시해 이 중 29.7%가 합격했습니다. 학교별로 보면 스타이브센트 고교는 전체 합격자 가운데 아시안 학생의 비율이 68%로 거의 70%에 육박했습니다. 브롱스과학고의 경우 56%가 아시안 학생이었으며 브루클린테크는 49%, 퀸즈과학고는 80%에 달했습니다. 미국 내 대학에서 한국어를 수강하는 학생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대언어협회가 전국 2,669개 대학을 조사해 최근 발표한 대학 외국어 수강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3에서 2016년 한국어 수강생은 13.7%나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외국어 수강생은 9.2%나 줄었지만 한국어 수강생만 유독 큰 증가세를 보여 주목됩니다. 대학생들이 많이 듣는 상위 15개 외국어 강좌 가운데 수강생이 늘어난 언어는 한국어와 일본어 두 개뿐입니다. MLA는 보고서에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한국어 수강생의 증가가 가장 늘었다며 매우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대학생이 크게 늘어난 것은 한류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수강생 수로만 비교하면 한국어는 중국어나 일본어 등에 못 미치고 있으며 2016년 기준 한국어 수강생 수는 전체 언어 중 11번째였습니다. 또 초급과정 수강생과 고급과정 비율은 약 5:1로 이는 한국어에 관심을 갖고 배우려는 학생은 크게 늘었지만 꾸준히 배우는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뜻입니다. 폭설과 강풍이 몰아친 수요일 필라델피아에서 열리는 2018년도 여자대학 농구 토너먼트에 참가한 여자대학 농구팀이 자신들이 타고 온 버스가 폭설에 파묻히자 버스를 밀어내는 진풍경을 연출했습니다. 이날 폭설에서 버스를 구한 멤버들은 노스이스턴 대학 소속 허스키 농구팀입니다. 이들은 필라 지역 농구 연습구장 밖에 주차한 버스가 폭설로 꼼짝할 수 없게 되자 일제히 버스 뒤에서 힘겹게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이날 필라델피아 국제공항에는 하루 사이에 6인치의 폭설이 내렸습니다. 위협적인 눈폭풍으로 도처에서 눈사태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3월 8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아동 포르노, 마약 소지, 성기 노출. 최근 잇따라 체포된 뉴욕시 공무원들에게 적용된 위법 혐의들입니다. 지난달에 한 건, 이달에만 총 7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전체 8건 중 절반은 시경 소속 경찰관들이었습니다. 브루클린 관할 경찰관 앤서니 아보소는 동료 여성 경찰관들 앞에서 수차례 자위 행위를 하고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킨 혐의로 지난 2일 체포됐습니다. 자위 행위 등에 대한 혐의만 7건, 노출 혐의는 4건이 적용됐습니다. 또 지난 4일에는 비번 상태에서 10세 소녀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소방국 소속 응급구조요원 프렌츠 페티온이 체포됐으며 지난 5일에는 퀸즈의 한 소방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직 소방관 마이클 조나키가 소방서 컴퓨터로 아동 포르노에 접근한 정황이 포착돼 검거됐습니다. 플러싱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아시안 여성을 상대로 한 날치기 강도 범죄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7일 시경에 따르면 지난 5일 플러싱 132스트리트와 40일 로드 사이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59세의 중국계 여성이 흑인 남성의 습격을 받고 가방을 빼앗겼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CCTV 동영상에 따르면 범인은 피해 여성의 뒤를 따라가다 여성의 손에 들려있던 가방을 강탈해 도주했습니다. 한편 용의자는 20에서 30대 사이의 흑인 남성으로 범행 당시 회색 야구 모자와 빨간색 재킷, 파란색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성관계 설이 불거진 전직 포르노스타 스테파니 클리포드가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NBC 뉴스는 7일 클리포드가 전날 성관계 비공개 합의는 당사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며 LA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NBC는 클리포드가 입막음 합의를 부인하는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이번 논란이 결국 법정으로 번지게 됐다고 평했습니다. 뉴욕주 차량국 웹사이트를 이용한 유권자 등록자가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차량국 온라인 유권자 등록 서비스를 통해 생애 첫 등록자 45만 명을 포함해 100만 명 이상이 유권자 등록을 마쳤다고 7일 발표했습니다. 뉴욕주는 지난 2012년부터 차량국 온라인 유권자 등록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주정부는 지난 5일부터 주택 유지 및 도수를 위한 경미한 공사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점검도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되게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달러에서 500달러 정도 공사비용이 들어가는 지붕공사 등을 비롯해 기상정보장치 설치, 5개의 관계시설, 불뚝공사, 실내 시트롱, 실내 배관설비 교체 등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납세자들은 세금보고 마감일인 4월 17일까지 반드시 세금보고를 마쳐야겠습니다. 기한을 넘겨 세금보고를 할 경우 벌금 등 불이익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내야 할 세금이 있는데도 데드라인을 넘겨 지각보고를 했다면 지연은 물론 미납에 대한 벌금과 이자까지 모두 물어야 해 납세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뉴저지주가 미 전역 50개 주 중 총기 규제가 두 번째로 강력한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는 5위에 랭크됐습니다. 디포드로우 센터가 7일 발표한 2017년 연례 총기 범죄 보고서에 따르면 총기 규제가 가장 강력한 주는 캘리포니아로 집계됐으며 이어 뉴저지, 커네티컷, 매사추세츠, 뉴욕 등의 순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 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포커스 인입니다. 오늘은 패밀리터치 정정숙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패밀리터치의 원장 정정숙입니다. 17년 전에 패밀리터치 세워서 한인 가정에 어떻게 하면 가족 구성원들이 보다 더 행복하게, 보다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한인 이민 가정들에게 그런 가족의 그 사랑을 서로 돈독히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한 지가 벌써 17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신학교에서 교육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교육과 함께 상담 심리를 이제 공부하면서 이런 가족 이제 가족 프로그램이라든지 가정 사역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맨 먼저 이렇게 그 패밀리 터치를 시작하기 전에 뉴욕에 있는 뉴비전 청소년 복지 재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상담도 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거기에서는 주로 청소년들이 문제 청소년들이 많이 오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건강한 가정을 이제 만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곤 했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제 뭐 성경에 보면 새 포도주는 새에 이제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말처럼 이미 그 청소년 복지 재단은 문제 있는 청소년들이 가는 곳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딱 딱지가 붙어 버리니까 레이블이 붙여 버리니까 다른 사람들이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패밀리 터치를 뉴저지에서 시작을 하자. 이제 그런 마음으로 17년 전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패밀리 터치는 정말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제 오늘부터 시작됐던
이제 자녀 양육 학교가 있는데 17년 동안에 65번을 저희가 운영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8주간의 프로그램인데 65번을 했으면 1년에 4번씩 32주간을 계속한 거였어요. 네. 진짜 수백 명의 정말 부모님들이 이 프로그램을 거쳐가시면서 이제 가정이 변하고 자녀가 변한 그런 경험을 하시곤 하죠. 또 8주간의 프로그램이니까 또 그것도 굉장히 긴 프로그램이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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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그곳에서 자녀 양육에 대한 이론뿐만이 아니라 실제를 배워서 이제 실천하시니까 부모와 자녀 관계가 정말 놀랍게 변화되었다는 수없이 많은 이제 네.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아, 그럼 네. 그 자녀 양육 세미나는 뭐 이렇게 강의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근데 이제 8주간인데 저희가 예를 들면 뭐 자녀 양육 스타일에 대해서 배우고 건강한 자녀 양육 스타일이 무엇인가 또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건강한 자긍심을 또 키워줄 수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정말 자녀들에게 유익한 정말 자녀들에게 필요한 사랑은 어떤 것인가 네. 무조건적인 사랑 뭐 효과적인 훈련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은 습관 길러주는 건지 어떻게 하면 부적절한 행동을 또 효과적으로 고쳐주는 건지 또 자녀의 삶 속에서 모델 모범이 되는 삶은 또 어떤 것인지 또 가족 시간을 또 어떻게 즐겁게 보낼 것인지 이렇게 8주간을 하다 보면 정말 부모님들이 왜 이걸 이제 알았을까 네. 좀 너무 아쉽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아, 그래서 이제 네. 오늘부터 벌써 시작이 됐고 저희 패밀리 터치에는 그러니까 봄 학기 있고 그다음에 가을 학기 있고 그다음에 여름에는 특별한 이제 프로그램이 진행돼요. 예를 들면 여름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뭐 가족 캠프. 그러니까 뭐 가족 자녀들하고 부모가 2박 3일 동안 함께 모여서 네네. 네. 뭐 대화 기술 배우고 아. 또 가족이 함께 어떻게 레크레이션을 즐길 수 있는지 그다음에 가족 회의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 등등을 배우면서 정말 한 번도 뭐 가족이 그렇게 공부해 본 그런 기억은 없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오셔서 배우시면서 가족 관계가 너무 달라지셨다고 이제 그 6월 말에 있는 이제 프로그램이에요. 가족 캠프에 이 프로그램에는 약간 좀 저소득층 분들을 저희가 돕고 싶고 전액 무료예요. 네. 호텔에서 하는데 네, 그러니까 네. 한 가정에 1,500불 정도가 혜택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 프로그램과 함께 다른 쪽에서는 청소년 리더십 캠프가 진행이 돼요. 이제 이 리더십 캠프는 저희가 어떤 지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조금 이제 참가비를 내시고 2박 3일 동안 어떻게 하면 이제 성공하는 청소년들의 7가지 습관을 배우는 캠프예요. 아, 네. 네네. 그렇게 해서 네네. 뭐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아이들이 계속 이 캠프에 오다 보면 인생으로서 정말 성공하는 아니면 정말 개인적으로서 참 그 자기 훈련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습관 7가지를 평생 길들이기 위해 그 노력을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돕죠. 그래서 아, 네. 네네. 알겠습니다. 예. 그럼 또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그렇죠. 프로그램이 있나요? 부부들이 정말 대화가 안 된다고 너무들 고민하세요. 예. 네네.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갈수록 할 말도 없어지고 사는 게 재미가 없다. 왜냐하면 부부간의 대화가 안 통하니까. 그래서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대화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어렸을 때 부모한테 배운 그 말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데 그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상처를 주는지 좋은 말인지 이것도 우리는 가리지 않고 그냥 말을 하는 거죠. 근데 대화하는 법 10가지를 배우는데 대화 기술의 10가지. 어떻게 상대방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이해 기술. 어떻게 하면 상대방 마음 상하지 않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가 바라는 말을 잘 전할 수 있을까? 네. 표현 기술. 어떻게 토의를 서로 싸우지 않고 끝까지 대화할 수 있을까? 토의 기술. 뭐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화를 조절하고 그다음에 대화를 끝까지 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용서를 구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용서해 줄 것인가? 뭐 내 삶의 변화는 또 어떻게 변화 기술을 통해서 내가 변하고 싶은 것들 어떻게 변해갈까? 상대방이 변하기를 원하는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동안 배운 기술을 어떻게 계속 삶 속에서 실천해서 나의 습관이 되도록 할까? 이 10가지 대화 기술을 이제 배우거든요. 네. 부부들이 오셔서 왜 이거를 이제 알게 됐을까? 지금까지 싸우고 이제 대화 안 된다고 포기했는데 너무 억울하다 하시지만 나이가 드셨어도 오셔서 정말
이렇게 대화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싸우지 않고 끝까지 말해본 적이 처음이다. 네. 눈 보고 바라보면서 이 얘기한 지가 정말 데이트할 때 하고 지금은 없었다. 뭐 등등 이렇게 하시면서 저희가 6주간 주로 진행하거든요. 15시간에서 16시간 정도 하고 나면 야 이제 뭐가 보이는 것 같은 거죠. 왜 우리 부부가 이렇게 대화를 못했는지, 왜 갈등이 있어도 풀지를 못했는지, 화가 나는 걸 왜 그냥 지나갔는지. 네. 그게 이제 저희 패밀리 터치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제 도움을 받으시는데 이것도 저희가 연방정부 그랜트를 받아서 하는 프로그램이라서요. 이제 교재값만 내시면 무료로 오셔서 들으실 수 있죠. 네, 네. 그럼 그렇게 이렇게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또 아예 비용 발생이 없는 프로그램도 있고 이런 진행 과정이 다 그렇게 도움을 받으시는 건가요? 네네. 거의 뭐 교재비 등등등등 하면은 그 최소 비용으로 프로그램을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요. 네.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되고 네, 알겠습니다. 또 패밀리 터치에서 도움 받으신 분들이 또 후원 개인 후원도 해주시고 또 비즈니스 하신 분들도 그런 도움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비용에 관해서는 걱정 안 하시고 그냥 전화하시면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듣기로 하고요. 네, 지금까지 정정숙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홀리네임 병원이 연방정부의 2017년 병원평가에서 5스타,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뉴저지 버겐카운티 유일의 5스타, 최우수 병원 홀리네임 병원이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3월 8일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A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